안녕하세요, 레이티비입니다. 지난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김연경 선수가 대범한 경기력으로 6위에 오르며 주니어 그랑프리 7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확보하면서 이번 선발전에 나온 선수들 모두 주급 부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더욱이 경기 내용은 시즌 초인데도 불구하고 준수한 수행을 보여주었는데요. 퍼드러플 토룩 첫 시도의 랜딩까지에는 김연경 선수와 트리플 악셀을 멋지게 성공한 이재근 선수 등 이번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 완벽한 오프닝이었습니다. 대회의 결과는 서민규, 김연경, 인주원 선수가 두 곳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이재근과 박현서 선수는 한 곳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쇼트 프로그램의 과제인 러치 점프는 대부분의 남신들이 잘 뛰는 점프입니다만 서민규 선수는 아직 러치 엣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입니다. 지난 종결대회 트리플 악셀을 시도했던 이재근 선수는 이번 쇼트에선 팝이 되어 점수에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김연경, 임주원 선수는 트리플 악셀을 성공했고 서민규, 박현서 선수는 더블 악셀을 뛰었습니다. 컴비네이션 점프는 김연경, 서민규, 임주원 선수 모두 플립으로 구성했고 이재근 선수는 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임주원은 룽엣지 판정을 받았고 박현서는 플립을 구성했지만 넘어지면서 홍보 처리되었어요. 이번 과제인 플라잉시 스피는 대부분 무리 없이 잘 수행했지만 선수들이 레벨을 하나씩 놓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근 선수는 드디어 모든 스피에서 레벨 4를 받아내었습니다. 스텝 시퀀스는 서민규 선수가 압도적으로 돋보였습니다. 깊은 엣지와 부드러운 턴 조합은 시니어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아 보여요.
레벨을 자주 놓치던 이재근 선수는 이번엔 레벨 4를 받았습니다. 임주원 선수는 스텝에서 조금 아쉬운 수행을 보였네요. 김연경 선수가 가장 높은 기술점으로 쇼트 1위에 올랐습니다. 서민규 선수의 기술점은 임주원 선수와 근소한 차이로 뒤졌지만 구성점이 가장 높아서 총점 2위에 올랐습니다. 이재근 선수는 악셀뿐만 아니라 모든 점프가 흔들리는 바람에 기술점에서 큰 손실을 보았어요. 김연경 선수의 코드로 풀토룩 연습 영상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이번 시즌에 들고 오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빨리 가져오고 실전 랜딩을 하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때문인지 체력적으로 버거워 보였지만 엄청난 성장세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칭찬하고 싶어요. 이재근 선수는 프리클린인을 아쉬웠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트리플 악셀 두 번을 모두 랜딩하고 다른 요소도 비교적 준수하게 수행했습니다. 아마도 쇼트에서 큰 실수를 극복하고자 했던 마음이었을 텐데 정말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쇼트에서 다소 주춤했던 임주원 선수는 프리에선 트리플 악셀 트리플 토룩을 깔끔하게 성공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민규 선수는 후반 룩 컨비네이션에서 실수가 있어서 플립에 붙여 수행했고 성경과 재근 선수는 연결 점프에서 회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현서 선수는 모든 컨비네이션 점프를 놓치고 말았어요. 서민규 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한 번 이상은 클립에서 엣지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쇼트에서 롱 엣지 판정을 받은 서민규 선수는 프리에선 인정되었습니다. 서민규 선수만 스핀에서 모두 레벨 4를 받았습니다. 이재근과 임주원 선수는 단독 스핀에서 레벨을 하나 놓쳤고 김연경 선수는 두 스핀에서 포지션이 많이 흔들리면서 V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시즌 초라서 코리오 시퀀스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김연변의 독특한 안무와 임주원의 파워 넘치는 코레오가 그중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신에서 고난도 점프가 필수인 시대에 우리 주니어 남신들이 하나둘 고난도 점프를 들고와 놀랬고 대견했습니다. 특히 이재근의 깔끔한 트리플 악셀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퀄리티였고 최근 서민규 선수 역시 트리플 악셀을 랜딩한 연습이 공개되어 앞으로 주니어 남신들의 경쟁이 더 치열하고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모든 선수들의 엣지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어요. 이번 선발전으로 미루어 봤을 때 김연겸 서민규 선수는 그랑프리 파이널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근 선수는 꼭 포디움에 들어서 국내 심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반면 박현서 선수는 점프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에서 많이 부족한 수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주급 후 데뷔를 부디 잘 맞춰주길 응원합니다. 앞으로 최하빈 선수까지 주니어 남신 경쟁에 가세하면 국제 무대 티켓 한 장 한 장이 아쉬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시즌 초 열리는 국내 대회를 보면 우리 선수들이 시즌 초부터 얼마나 상향 평준화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시즌 마지막까지 부상 없고 건강히 마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